안녕하세요, 오드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주에 다녀온 여행에서 사온 따끈따끈한 제품들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제가 일본 돈키호테 추천템은 또 따로 영상으로 제작을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오늘은 간단한 일본 쇼핑 하울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코메다 커피 굿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일본 여행 가면은 코메다 커피 모닝 세트 가성비가 좋아서 자주 가기도 하고 저는 또 커피가 제 입맛에 맞아서 좋아하는 곳인데요. 코메다 커피에서 산 컵들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유리 물컵을 두 개를 사왔어요. 코메다 커피에서 처음에 여기에 얼음물을 이렇게 담아주는 물잔인데요. 너무 귀엽기도 하고 또 집에서 이 코메다 커피의 감성을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두개 세트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요거 딱 사이즈가 집에서 밥 먹을 때물 마시기 좋은 사이즈라서 잘 사용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스테인리스 컵이에요. 아이스 커피 주문하면은 여기에 담아주는데 앞에 이렇게 코메다 로고도 있고요. 스텐이라서 아이스 음료 담았을 때 오랫동안 차갑게 마시기도 좋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딱 구매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이유가 뭐냐면, 컵에 얼음이랑 물을 넣고 이렇게 들면은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건 손잡이가 정말 큼직큼직해서 이렇게 딱 잡고 먹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좀 비싸긴 했지만 좀잘 샀다라는 생각이 드는 스텐 컵이고요. 다음 제품은 짠, 바로 코메다 커피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 컵이에요. 흰색이랑 요 컬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요 컬러가 하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걸로 구매를 해왔고요. 뭔가 색이 오묘한 베이지 컬러라서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원래 컵받침이랑 같이 세트인데 구매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무겁기도 하고 굳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서 구매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뭔가 컵받침까지 있어야 완성인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여행 가면은 컵받침도 함께 구매해 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메다 커피에서는 이렇게 컵만 다양하게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일본 다이소 쇼핑 빠질 수 없죠. 다이소에서 구매한 제품들입니다. 짠, 바로 요 동전 지갑이에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 장지갑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동전이 생겼을 때 수납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주머니에 넣자니 너무 많아서 무겁기도 하고 장지갑에 넣자니 뭔가 찾기 번거로운 느낌이 들어서 다이소에 들어갔더니 딱 요게 편해 보여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똑딱이로 돼 있어서 빠르게 열고 닫기에 너무 편하고요. 이런 식으로 동전을 꺼내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일본 동전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쏟으면은 동전을 더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받침이 있어서 동전이 흘러내리지도 않고 동전을 다 찾은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쏙 넣어주면 되니까 되게 빠르게 동전을 찾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행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했고 또 가격이 1,000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어서 일본 여행 동전 지갑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다만 이제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정말 1,000원 같은 느낌이라서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짠, 바로 요 미니 가위예요. 뭔가 가위라고 하기엔 사이즈가 쪽집게에 가까운 느낌인데 이렇게 줄이 있어서 키링처럼 가방이나 이제 소지품에 달아서 들고 다닐 수가 있고 특히 사이즈가 작고 가벼우니까 휴대하기에 정말 편해요. 이렇게 안전하게 캡이 있고 요 날도 은근 뾰족하고 되게 잘 들어서 잘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여행할 때 들고 다니다가 쇼핑할 때택 같은 거 자를 때도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뭐 책상에 올려놓고 사용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이소 가시면 요거 하나 꼭 사보시길 바라고 저는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쟁여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국 디올에서 품절 대란템인 TT 블러셔를 구매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구매하기 힘들다고 해서 제가 일본 갔을 때 혹시나 해서 디올 매장 가서 물어봤는데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TT라고 물어봤는데 잘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12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알아들으시고 일본에서는 토투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 구매한 가격이 2,150엔이었는데 지금 환율로 64,000원 정도예요. 한국 가격이 75,000원이니까 만원 이상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발랐는데 진짜 되게 자연스럽게 생기있어 보이고 핑크랑 골드 글리터가 콕콕 박혀있어서 피부가 텁텁해 보이지 않고 되게 예쁘게 건강하게 표현돼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루날림도 없고 진짜 부드럽게 발려서 진짜 사람들 보는 눈다 똑같고 예쁜데 이유 있고 품절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걸 느꼈던 제품입니다. 정말 누가 발라도 되게 예쁘게 잘 올라가는 컬러라서 필요하셨던 분들 일본에서 사오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구매해온 제품은 양배추 칼날인데요. 일본에서 밥 먹으러 식당에 가면 되게 가늘게 채 썰어진 양배추 샐러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얇은 게 소스 맛이 더잘 느껴져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양배추 칼날이 있으면 사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프트에 딱 마침 이게 있길래 구매를 했어요. 일단 되게 폭이 넓고 그리고 여기 손잡이가 있어서 딱 고정을 해서 사용하기 편할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플라스틱인데 진짜 가볍고요. 의외로 그립감도 상당히 좋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써보고 싶어서 양배추를 이렇게 가져왔고요. 이렇게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썰어보고 있는데, 와, 느낌이 진짜 좋아요. 진짜 잘 썰리는데? 우와,
지금 썰었는데 딱 제가 원했던 두께예요. 이렇게 하늘하늘한 굵기거든요. 뭔가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책갈들보다 더 얇게 잘 썰리는 것 같아요. 사용하기도 굉장히 간편하고 가격도 만 원대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사놓으면은 꽤 오랫동안 잘 사용할 것 같아서 양배추 샐러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오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옷 쇼핑 한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일본 가면 꼭 들리는 니코엔드에서 산 제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그려져 있는 되게 얇은 소재의 목티를 하나 구매를 해왔어요. 이제 날씨가 풀리고 있긴 하지만 좀 이너로 이런 얇은 목티는 3월에서 4월 초까지는 충분히 입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이렇게 살짝 좀 비칠 정도로 얇기 때문에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소매가 긴걸 좋아하는데 얘도 소매가 길고 여기 이런 포인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뭐 가디건 안에 이너로 입기도 좋고 이제 원피스 안에 받쳐 입기에도 좋아서 이런 목티는 몇개 갖고 있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추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원피스랑 상의가 세트인 제품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시로 된롱 원피스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 목티랑 이렇게 레이어드 해서 입어도 예쁠 것 같고, 그리고 또요 상의가 요즘 스타일로 이렇게 크롭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요즘 유행하는 좀 한국 스타일 그런 느낌이고, 이렇게 꼭 세트로 입지 않아도 따로따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짠, 요거는 완전 제 스타일인 요런 베스트예요. 제가 요런 스타일 베스트가 화이트랑 블랙 컬러가 있는데, 요 데님 컬러 너무 봄에 입으면 산뜻할 것 같아서 딱 보자마자 이거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뒤쪽에 요런 리본 디테일도 있고, 그리고 요 주머니도 엄청 포인트 되고 귀여운 것 같아요. 좀 날씨 풀리면은 블라우스랑 같이 레이어드 해서 입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 모자도 연청에 완전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라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콜라보 로고도 그려져 있고 사이즈 조절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캡 높이가 저는 낮은 걸 선호하는데 딱 쓰면은 진짜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데님이다 보니까 어디에나 매치하기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GU가 한국에서 철수를 해서 일본에서만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GU에 가니까 정말 가격도 저렴하면서 예쁘고 퀄리티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저는 치마를 구매를 해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런 카고 스타일의 치마를 구매를 해왔어요. 이런 거는 솔직히 인쇼에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사이즈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보통은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있는데 GU에서는 X스몰부터 2X 라지까지 있으니까 또 입어보고 살수 있어서 정말 뭔가 맞춤 옷을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옆면에 카고 디테일도 있고 밑단이 살짝 이렇게 트여 있어서 뭔가 교복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카고 스커트는 하나쯤 있으면 좀 캐주얼하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은 짠 흑창 스커트예요. 이것도 너무 귀엽죠? 뭔가 한국 스타일의 옷들이 되게 많다라고 느껴졌는데, 이것도 진짜 인쇼에서 요즘 유행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가격도 2만 원 초반밖에 안 되고 컬러도 요거 말고 또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GU 가시면 요런 치마 한번 구매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진짜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거의 반년 정도 고민을 한 제품이에요. 짠! 바로 이 롱샴의 르플라주 오리지널 핸들 파우치를 드디어 구매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이비 컬러로 구매를 했고요. 롱샴이 좀 최근에 유행한 지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사려고 하면 또다 품절이래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일본 백화점에 있는 롱샴에 갔는데 정 컬러 재고가 다 있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공홈에서 가격이 지금 15만 원인데 일본에서 여권 보여주면 외국인 할인 쿠폰을 줘요. 그 5% 받고 또 택스프리까지 받아서 지금 하나로 거의 딱 12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구매하는 게 확실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물로 보니까 진짜 귀여운데 은근히 수납도 많이 되더라고요. 핸드폰 하나 집어넣고 팩트, 틴트, 차키, 그리고 에어팟까지 넣어도 수납 공간이 또 여유가 있어요. 제가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진작에 살걸 후회가 될 정도로 되게 유용하고 예뻐서 이것도 진짜 왜 인기가 있는지 알겠다 싶었던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드는 토트백이다 보니까 이런 커스텀 스트랩을 딱 구매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숄더로 사용할 수 있는 스트랩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줄을 연결하면 짠, 이런 느낌입니다. 정말 이렇게 딱 숄더로 사용하기 좋은 스트랩 길이에요. 아마 이번 쇼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이제 쇼핑은 아니고 가챠 뽑아온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바로 요 짱구 가챠입니다. 요게 세트로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뽑고 싶어가지고 거의 12번 정도를 뽑았는데 중복이 많이 나오고, 마지막에 그 선생님을 못 뽑아가지고 좀 아쉽지만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뽑아왔는데요. 일단 퀄리티 너무 좋죠? 이게 좀 민망하긴 한데 목욕탕 시리즈라가지고 이렇게 액션 가면이 수건을 들고 있습니다. 짱구랑 후니도 이렇게 사우나하고 있는 거 너무 귀엽죠? 선생님까지 있었어야 되는데 아, 너무 아쉬워요. 이제 이사 가면은 이것도 예쁘게 진열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일본에 가서 쇼핑한 제품들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는데 쇼핑하실 때꼭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오래 봐요. 안녕!